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경기 오늘 수원삼성과 포항슬러스, 포항슬러스와 수원삼성과의 경기를 현영민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포항슬러스 황인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백라인의 어정원 김윤성, 이규백과 최현우, 그리고 2선에는 한찬희, 윤민호, 김동진, 조르지 선수가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동과 윤재훈 선수가 오늘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게 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센터백 라인인 이규백 선수와 최현웅 선수가 리그 경기는 각각 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 삼성입니다. 골키퍼의 양영모, 장호익과 장석환, 한호강, 그리고 손호준, 중원에는 이종성, 최성근, 왼쪽에는 서동환, 명준재와 이상민, 그리고 구민서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수원 삼성입니다. 네, 지난 주말 경남과의 경기에는 완전히 지금 양영모 골키퍼 빼고는 필드 플레이는 모두 다 지금 네,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변성환 감독이고요. 자, 왼쪽 측면의 공간을 봅니다. 반대전환 길게 돌려놨습니다. 머리로 털고놓고 경합 과정 잘 치고 들어왔어요. 자, 조두지 이어받고 박스 안쪽까지 밀리고 조두지 왼발 부대시팅. 이번에는 양영모의 선발. 자, 앞쪽으로 찔러주는 과정에 조르지가 직접 돌파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에서 왼발 슈팅까지. 오른쪽에 어정원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격 받습니다. 아, 좋아요. 측면 돌파. 중앙으로 꺾고 들어간 어정원의 공격. 어정원 넣으세요. 왼발 슈팅. 자, 지금은 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어정원 선수가 낮게 깔아차는 슈팅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좋아요. 서동원의 깔끔한 태클. 공만 따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패스 연결. 잘 빠졌어요 명준재. 빠르게 밀고 올라갔던 명준재가 중앙으로 패스 연결. 이종성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구민선 왼발 킥. 구민선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첫 번째 슈팅이 기록이 됩니다. 왼발 킥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어정원 하면서 왼발 슈팅. 자, 지금 김동진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살짝 이종성 선수가 야 너무 떴다. 네. 살짝 웃어주고 가네요. 네. 조르지 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일단 공을 살려놓고 조르지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다시 한번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어봤던 조르지. 하지만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각도 자체를 측면으로 치고 따라가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사실 많이 치지 않았거든요. 날씨 자체가 지금 39도를 넘어서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네, 이렇기 때문에 잠시 쿨링 브레이크로 휴식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동이 찰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백성동 오른발 도움닫기 그리고 저드레스. 거의 뭐 슈팅으로 좀 연결됐던 백성동의 프리킥이었거든요. 포항슬러스가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백성동 오른발로 반대방향 길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자 오른발 이규백 선수의 볼 컨트롤을 좀 좋지 못하면서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서울 삼성의 공격 이제 추가 시간도 추가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장호익 뒤쪽으로 짧게 명준재 내려와 있고 잘 들어왔어요. 이종성 이종성 왼발 슈팅. 좋아요. 공간이 열리자마자 슈팅을 한번 때려봤던 네. 이종성. 양영모 선수의 판단이 빨랐고 빠르게 이상민 빠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공간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상민 돌파 박스 안쪽까지 이상민 이상민 대 하지만 지금 왼발 슈팅 너무나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 네. 하지만 이 과감한 판단 상당히 좋아 보였던 이상민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잘 끊었어요. 자, 이상민 이상민이 공을 가로챕니다. 과감한 결정이에요. 저 이상민 돌파. 자, 어느 쪽에 판단 안쪽 찔러주고 지금은 구민서 쪽으로 찔러줬었는데 마지막 슈팅 너무나 억울하군요. 뭐 코너킥이 아니냐고 어필을 했지만 일단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경기력 자체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메르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김윤성이 반대 방향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과감해야죠. 왼쪽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 하지만 지금 이규민 선수의 슈팅은 오메르단의 네. 몸 맞고 골절이 됐습니다. 최현웅 선수도 지금 지침을 자 일단 파울이 안 불렸고요. 전진우 중앙으로 패스 연결. 이종성 원거리 열렸어요. 이종성 슈팅이 없네요. 왼쪽 측면 제압입니다. 박승수 과감해야죠. 박승수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자 좋아요. 박승수 끌어놓고 마지막 슈팅은 불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네,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자 일단 열렸어요. 원거리 오른발 슈팅. 지금 뭐 두 명 사이 세 명까지 예. 좁은 공간에 돌파를 시도해봤던 박승수였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죠. 예. 슈팅 때려야 또 결과도 나오고요. 중앙 돌파 전진 패스 패스가 좀 강하면서 자, 그래도 연결이 이호재 이호재 마무리를 잡았다. 이호재 오른발 슈팅 아직까지 득점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최현웅 가슴으로 공 따냅니다. 이호재가 뒤쪽으로 패스 연결 중앙에 공간 열려있고 한
명을 접어놓고 아, 열렸어요. 그다음에 파이팅까지. 모처럼 짜릿한 슈팅이 한번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선수가 국교 시절에도 이 위치에서의 슈팅의 특정 감각이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은 골키핑이 조금 좋지 못했던 윤민호가 공을 뒤쪽으로 흘립니다. 아, 빨라요 박승수. 그리고 박승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이어받고 있는 수원삼성의 공격. 자, 전진 들어가고요. 박승수. 자, 박승수 열렸어요. 네, 박승수 슈팅. 지금은 잘 때렸는데 네. 황인재가 침착하게 인사를 걷어냈습니다. 수비가 멀어지자마자 강력한 슈팅력을 더 잘 보여줬고요. 이 땅볼 패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네.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이호재 선수의 발밑에 들어오고 접근하는 이성 공격수들이 이 골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자세 좀 무산된 경우는 많고요. 자, 전진우 열렸어요. 전진우 빠른 돌파. 와, 살아있어요. 전진우 뒤쪽 골키퍼팀. 자, 여기에서 골키퍼 선방이 걸리는군요. 아, 전진우가 공항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고 컴백. 자, 이 회심의 슈팅이 일단 황인재의 선방이 막혔습니다. 윤민호. 윤민호도 전진 패스. 어, 잘 들어왔어요. 일단 패스가 연결되면서 자, 포항이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어정원 오른쪽 측면에 이규민. 자, 1대1 상황. 이규민의 선택. 한번 접어놓고. 자, 꽂고 들어가고. 잘 쓰고요. 중앙에. 자, 열렸어요. 먼 거리. 자, 먼 거리에서 손호준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까지 마무리. 하지만 후반전에 종료를 날리는 기술이 울렸습니다. 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 황성웅이 돌파. 하지만 여의치 못합니다. 좋아요. 걷어냈고 전진우 한 바퀴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패스 연결. 자, 축구가 빠졌어요. 자, 박승수. 박승수. 박승수 살아 있고요. 박승수. 박승수. 자, 접어놨어요. 박승수. 그대로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전진우. 열렸어요. 맥박치. 골!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박승수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볼을 그대로 살려놨고요. 중앙에 자리 잡았던 전진우. 자, 전진우 놓치지 않고 오늘 경기에 선제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승수의 스피드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원투 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포항의 골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욕심부리기보단 동료를 아주 뭐 이타적인 도움까지. 자, 박승수 선수의 이름을 자, 또 넘어왔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최전방 이호재를 겨냥했던 크로스 좀 길게 떨어졌고 포항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일단 실점 없이 경기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정원이 오른쪽 측면 이어봤습니다. 찍어 찾아서 올려줍니다. 자, 마지막 볼터치 길어요. 양현모. 아, 네, 판단력 좋네요. 백성동 오른발 코너킥 높게 갑니다. 뒤쪽에 슈팅 깎여 맞으면서 그대로 기다립니다. 자,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공격을 만들고 있는 박승수. 아, 박승수. 자, 중앙으로 아, 다시 한번 추가 열렸어요. 박승수. 박승수 슈팅까지. 자, 일단 끌고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봤던 박승수였습니다. 반대로 포항의 홈 무패 행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이호재 선수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코스가 올라가는 과정.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던 포항입니다. 기동 걸렸습니다. 백성동, 백성동! 아! 백성동의 오른발! 자, 결국 잠잠하던 포항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요. 결국은 백성동 선수가 귀중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프리킥 득점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짧게 패스 주고받고 이규민 중앙으로 지금은 오베르단 거쳐서 왼쪽에 완델손의 왼발! 지금은 갈등에 한번 얹혀봤던 완델손의 왼발 네.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1분 뒤 승부가 가리지 않는 승부차기로 가는 오늘 경기인데요. 이규민 측면 연결 공 살아있습니다. 어종은 올라와있고 접어놓고 왼발로 크로스가 갑니다. 이호재 수비머리! 뒤로 물러나면서 헤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력이 떨어졌어요. 네. 다시 한번 측면으로 연결해주면서 자, 좁혀 들어가는 포항의 공격 왼발로 띄워주고 막혔습니다. 아, 걸렸어요! 자, 갈등, 갈등! 긴장되는 상황 달려가면서 오른발 슈팅! 막아냈다! 황인재 선방! 아, 완벽하게 위치를 잡았던 황인재가 이 공을 걷어냅니다. 지금 탱포를 일단 한 타임 미치려고 했거든요. 천천히 시동을 겁니다.
달려가면서 완델슨의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도 양현모가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전진우 침착하게 달려가면서 쉬었고 왼발 슈팅! 오 들어갔어요. 와, 오 지금 전진우 선수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한 포를 뺏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안 가졌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키커 한호가 오른발 달려가면서 슈팅! 오 네. 과감한 슈팅이었어요. 파네카 킥이 나왔죠. 네, 아주 대범하고 과감하게 킥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시모 마치버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아, 그래도 이 고등학교 선수 네. 괜찮아요. 과감하게 네. 본인이 딱 생각한 대로 자 다섯 번째 킥까지 일단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포항의 승리. 막아야 되는 양현모 골키퍼. 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포항 스틸야드. 이호재 움직입니다. 잔걸음 달려가면서 이호재 오른발 슈팅 성공! 포항 스틸야드 오늘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접전 끝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 결국 단 한 번도 오늘 여기서 우승을 잘 짓지 않았던 박대하 감독이 그래도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홈에서의 세 경기에서 3무를 거뒀지만 네.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일단 반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항이 가져가게 됐습니다.